바로 화성 같은 행성들을 이해하면서 바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Feels like you've been using me.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벌드에서 웹진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이번 달 주제가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탐사인데요. 그래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이유, 그리고 나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나사 태양계 앰베서더이자 엘카이노 대학의 수학과 교수이신 폴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자벌드 웹진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엘카미노 대학교라는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나사 태양계 홍보대사로도 나사의 활동을 많은 시민들께 소개하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사 태양계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사 네. 앰베서더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나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주 탐사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많은 성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께 그 세금을 주신 것이 어떻게 우주 탐사에 쓰이는지, 어떤 탐사가 이루어지는지 소개하고 알리고 그다음에 많은 성원을 부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혹시 나사 앰베서더 활동과 수학이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저에게 많은 공대생, 이공계 학생들이 많죠. 그중 이제 하나의 관심 분야가 우주입니다. 수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작곡가가 작곡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성악가나 어떤 악기를 연주해야지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감동을 받듯이 수학도 어떤 우주 탐사의 악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이제 표현했을 때 아주 훌륭한 작품 하나가 우주 탐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관심 있어서 우주에 관심해서 우주 나사 앰베서더로서 계속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역사를 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 탐사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냉전 이후로 구소련과 미국의 이제 어떤 힘의 대결의 구도였죠.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인간 탐사를 다해서 성공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협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197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국제정거장에서 러시아와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협동으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주에 관한 지식과 어떤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주정거장에서 협업을 이루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떠나서 이제는 달과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더 많이 태양계를 이야기한 그런 탐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에 직접 참여를 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사에서도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연구기관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나사는 나사의 우주 탐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체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어떤 학계에서 기관이 연구를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주 탐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2차 세대 이후 미국은 이제 항공 산업을 많이 경제 발전의 그 한 방향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상당히 큰 경제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미국의 행정부와 지금 나사는 바로 우주 탐사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기업체와 학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사는 여태까지 모든 예컨대 이제 스페이스X나 그런 기업체를 통해서 어떤 운송은 대부분 개인 기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의 이제 핵심적인 탐사인 심우주 탐사인지 그런 데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기업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기업체를 통해서 달에
물건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 기업체들을 계속 양성함으로써 경제권 발전에, 우주 경제권 발전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죠. 나사에서 한국이랑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 발사되는 그 코리아 그 이제 달 탐사선이 역할이 뭐냐면 그중 장비 중 하나가 나사의 탐사선이 나사의 장비 하나 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 뭘 도와줘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올해는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나사거든요. 한번 돌아오고 과거 아폴로 미션 때도 사람을 먼저 보내기 전에 로켓 체제가 정말 가능한가를 달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반복을 하고 사람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착륙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착륙지를 찾는데 이번에 한국 탐사선이 우리 그 달 궤도선이 대한민국 달 궤도선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나사와의 그런 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이제 나사의 미션이 아마 더 많은 한국 그 과학계와 협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로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처럼 달 탐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화성 인간 탐사 미션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수님께 미니 강연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화성에 환영합니다. 여기는 뒤에 보이는 배경은 화성이고요. 자,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연 나사는 향후 20, 3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탐사해 나갈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는 먼저 지구에서, 여기에 우리 지구가 있죠? 지구 근처에서 이제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과거 20년 동안 우주에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걸에서 상당히 많은 파악을 했고 올해 2022년 우리는 처음으로 우주선 스페이스 런칭 그 시스템과 이제 오라인 캡슐 통해서 달을 한 바퀴 돌아오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안에 우리는 이제 달에 인류를 착륙시키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아폴로 미션과 달리 아르테미스 미션 같은 경우는 과거는 아폴로 미션은 이제 한두 번 갔다 오는 거에 이제 방문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서 달을 향하게 됩니다. 달을 향해서 우리는 기지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많은 달과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주에서 거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화성 탐사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60년대부터 지속됐는데 여기서 얻은 정보와 지금 우주정거장과 달에서 얻은 기술을 병합해서 우리는 2040년대 화성을 인간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화성 탐사가 이루어졌는데 1970년대부터 지금 여기는 화성이고요. 그동안 착륙한 화성의 그 랜더와 그 로버들입니다. 랜더라는 건 이제 한번 착륙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로버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2월에 착륙한 Perseverance 로버는 바로 이곳에 착륙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항상 간단하게 알려줄 거는 과학적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영을 어떤 물이 없지만 여기는 이제 빨간색이라 이거는 이제 고도지대고요. 높은 곳이고요. 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산 정도로 보게 되고 여기는 이제 바다 밑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많은 기계들이 보통 낮은 곳으로 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이나 파란색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사의 탐사의 목표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의 어디서 시작된지 기원을 아는 것이 나사의 탐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를 이해하고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이 나사의 핵심적인 탐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과연 우리가 많은 탐사를 보는 것은 생명의 존재를 한번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이 만약에 과거에 존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과 물에 의해서 다 하류에 쓸려 내려왔겠죠. 그래서 받은 모든 탐사들이 대부분 바로 하류 쪽에 탐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녹색과 파란색 쪽으로 다 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분은 만약에 나사가 다시 로버를 다시 보내게 된다면 분명 다시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으로 지명한 저지대로 탐사선이 보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작년 2021년 2월에 화성에 착륙한 Perseverance 로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Perseverance가 지금 이제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이거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태양열로는 힘들고 원자력 에너지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이번에 일반 자동차 크기입니다.
미니 쿠퍼 사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한 900kg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퍼시비어런스 로버의 목적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는 나사는 10개의 그 필드 센터가 있습니다. 작업장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JPL LA 근교에 있는 Jet Propulsion Laboratory, 제트 추진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로봇 탐사가 이루어진데, 이거는 제가 2018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로켓이 제작되는 것을 뒷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바로 이제 로봇이 퍼시비어런스 로봇이 무겁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파강기 같은 거거든요. 이거가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 2월에 직접 이제 착륙하는 과정을 찍은 거죠. 퍼시비어런스 로봇이요. 2월 2021년. 그 다음에 이거는 로봇이 이제 퍼시비어런스 로봇이 착륙해서 화성에서 자신을 찍은 거네요. 그렇죠? 자신을 찍은 것이고, 화성을 보면 상당히 삭막하죠. 자, 우리가 퍼시비어런스 항상 모든 탐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퍼시비어런스 로봇의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네 가지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은 이렇게 그 황활한 화성이지만 과거에는 생명이 거주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연 화석과 같은 생명의 그런 존재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세 번째는 표본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화성을 더 이해해서 향후 미션에서 우리는 이 표본을 지구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 탐사 준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미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모든 로봇들의 탐사는 우리가 향하는 것은 바로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2015년부터 화성 인간 탐사 준비를 차곡차곡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 이거는 휴스턴에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그중 과연 우리가 화성에 인간을 보낼 때 어디 곳에 우리는 착륙을 해야 되는가? 달 탐사와는 달리, 달 탐사는 여러 군데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했었지만 아폴로 미션 때, 화성은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번 가는데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먼저 장비들, 인류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착륙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착륙 선정 과정에서는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인간이 거주하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과학 탐사의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이 합당한 곳이 최종 그 인간 장비 후보로 선정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과학 정보를 구하고 그걸 토대로 최종 착륙지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화성 다음에 무엇인가? 나사는 2040년대 이후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나사는 최근에 어떤 탐사에 많이 집중했냐면 바로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 탐사에 상당히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하늘에 떠는 태양 근처는 우리는 태양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별들이 근처에 행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빛이 있다면, 별이 뜨겁다면 어느 일정 정도가 떨어지면 물이 존재하겠죠? 우린 바로 그것이 habitable planet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떨어지는 행성, 이것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우주 밖에는 수없이 널려있겠죠. 향후 우리 인류는 만년 뒤, 백만 년 뒤에 우리 인류 후손들은 지구를 벗어나 많은 곳에 거주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나사 JPL에서 천체 망원경을 만드는 나사 과학 엔지니어와 제가 어떻게 우리가 외계 행성을 찾는지 방문자들에게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자, 지금 나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오션 월드라는 것입니다. 오션 월드라는 건 여기는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그 달들입니다. 그중 가장 관심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마르스는 빼고요. 마르스는 이제 행성인데 우리가 여기를 간 다음에 제가 관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건 바로 목성의 달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크기는 지구보다 작지만 상당히 많은 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 중 하나가 생명의 흔적을 찾는다면 바로 마르스 다음에 유로파가 생명에 존재할 수 있는 방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케플러라는 것은 바로 외계 행성,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이 많습니다. 나사는 지속적으로 이런 외계 행성,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성에 대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주 나가는데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나사에서는 최근 바로 올해 우리가 달을 한번 돌고 오자 그때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나사 Artemis Send Your Name to Space나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 있죠? 여기를 치시면은 이런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First Name은
본인의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폴 윤이니까 폴, last name Y-U-N 하시고 이 핀 코드는 어떤 무작위로 여러분이 번호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12345, 저는 12345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밋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강의를 시청하시고 한번 프린트 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달을 이 지구에서 달을 다녀오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 로켓에 실려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달 여행을 꼭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해 주신 나사의 프로젝트가 매우 흥미롭고 기대됩니다. 그 우주 탐사를 동경하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사실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그 우주 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전 인류에게 우주 탐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주 탐사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주는 바로 그런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인류가 우리는 이제 인류학에서 우리 인류가 몇십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갔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는 대충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는 저희가 태양계라는 작은 곳에서 우리 지구라는 곳에서 우주 밖으로 펼쳐나가야 될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탐사하고 싶은 건 우리 인류는 항상 뭔가를 계속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우리 행성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특히 이제 화성 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행성이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겨났는데 화성은 왜 그렇게 죽은 행성이 되어버렸는지 바로 화성 같은 행성들을 이해하면서 바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 경제학적인 면으로 본다면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그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70년대나 80년대 초 반도체라는 곳에 이제 한번 그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들이 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그 비판들이 있었겠죠. 왜 힘든 곳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나.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본다면 반도체와 분야를 본다면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죠. 바로 우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주 공간에 떠있는 자원이나 그런 거 보면 향후 100년, 200년 후에는 우주 경제가 물리적으로는 더 지구 경제를 앞설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준비된 국가들만이 상당히 그 모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준비된 국가들, 차곡차곡 추자한 국가들만이 바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수많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우주 탐사에 흥미를 갖고 또 우주산업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네. 친구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대륙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보죠. 맨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이제 항해 기술, 배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금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로켓이나 이제 통신이나 인공위성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주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면 만약에 신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구에 거주하나 우주공간에 거주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 로켓을 만드는 운송체제도 필요하지만 바로 거주하는 공간 나가서 예컨대 우주호텔을 짓는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되고 우주호텔을 짓는다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쾌적한 환경에서 우주공간에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폐쇄된 공간. 거기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들을 위해서 훌륭한 우주공간에 필요한 음악가도 필요할 것이고 굳이 우주를 얘기할 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발사체 만드는 그런 데 집중하지만 향후 여러분들이 40살, 50살 그랬을 때는 우리 인간이 우주공간에 필요해서는 모든 분야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구에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직업이랑 그래서 우주공간에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